자, 오늘은 꿀벌이 생리와 특성 및 여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꿀벌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꿀벌의 어떤 형태, 또 생활사, 또 여왕벌, 일벌, 숙벌, 또 벌집 우양, 의사전달 뭐 등등 있어요. 꿀벌은 벌목 꿀벌과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2,000종, 한국은 약 5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집단 생활하는 꿀벌은 크게 뭐 네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조금 학자들 따라 뭐 분류가 틀리지만은 인도 최소종이라고 해서 조그만 벌이 있어요. 동남아에 가면 뭐 대나무 같은 이런 조그만 통 같은 데에서 살고, 또 인도 최대종이라고 해서 큰, 우리로 말하면 뭐 느티나무 같은 거 이렇게 옆으로 가지가 쫙 뻗어 있다면은 거기에 크다랗게 집을 딱 한 장만 집니다. 한 장만. 이게 인도 최대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벌들이 딱 캐캐로다가 기와장처럼 해서 새끼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여왕벌만큼 큽니다. 종자가. 예. 또 동양종, 토종벌이라고 해서 토종, 또 재래종,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동양종이 있고, 요거는 이제 동남아도 있고, 태국이나 또 뭐, 베트남가도 상당히 많아요, 동양종. 중국도 많고, 일본도 있고, 근데 요새 남충봉화복배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들은 상당히 감소했어요. 또 서양종,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이 거의 이제 서양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이외에도 뭐 히말라야종이다 무슨 종이다 해서 여러 뭐 한 8종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인도 최소종에는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요. 일본 체장이 한 8mm 정도, 체푹 2mm로 아주 제일 작은 꿀벌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또 반달형 이것도 단엽으로다가 벌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반달 형으로다 동그랗게 얕은 나뭇가지에 집을 지며 분리하면은 옮겨가기를 잘한다. 이렇게 살기가 나쁜 여건이 된다 하면은 뭐 자기들이 새끼 버리고서 다른 데로 또 옮겨가서 살고 그럽니다. 인도 최대종, 인도 뭐 자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열대 지방에서 서식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벌을 못 살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밀림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인도 같은 데서는 이게 큰 나무에 가지에 이렇게 많이 붙은 거는 뭐 한 20개, 뭐 한 10개 이렇게 붙는 나무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나무에 그 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권한을 갖는다 그래요. 재산이죠. 따지면은 벌이 10몇 개가 들어온다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막 무슨 뭐 열려있듯이 크게 이렇게 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와 가슴은 흑색, 배는 뭐 등쪽은 황색, 나머지 암갈색 이렇게 튀는데, 우리 지구상에서 꿀벌 중에는 제일 크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벌집은 반달 단엽으로 지은데 크게 150 내지 180cm, 뭐 1m 반 정도 이렇게 돼서 크게 이렇게 짓죠. 큰 나무는 이렇게 해서 딱 한 장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꿀벌은 위에다가 이렇게 그 꿀을 저장하는데, 서양종은, 이 인도 최대종은 이렇게 옆으로다가 한쪽에다가 꿀을 저장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볼 때. 그래서 한쪽에다 꿀 저장하고 한쪽에다 새끼를 기르고 이렇게. 자, 지상에서 높은 나무까지 짓는데 많게는 수십 개 집을 한 나무에 짓기도 한다. 생활여건에 답하면 이것도 내내 밀원이 더 떨어져서 꽃이 나쁘다든지 살기가 어려우면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또 가서, 거기 가서 새끼를 기릅니다. 집을 짓고서. 밀랍 생산은 아주 잘하지만 꿀 생산은 많지가 않다. 벌은 체구가 크지만은 벌집의 한쪽에 꿀을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양종, 인도가 원산지고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양종에 밀려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채색은 담황색을 띠다가 점차 흑갈색으로 변하고,
수펄과 영벌은 흑색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배 3, 4, 5, 6 한 자리에 백색의 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착각했어요? 주인이 죽으면은 복을 입는다. 요 마디 속에 하얀 띠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 허다한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저 벌을 길렀다, 토종을.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들어서 아주 틀림없이 길하고 막 지금도 팍팍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확신 있는 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꿀이 두루마는 어떻게 돼요? 벌은 날개짓을 해서 꿀을 선풍합니다. 그때 배가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때 살짝살짝 배가 하얀 띠가 보여요. 그러니까 마침 주인이 죽었을 때 꿀이 돌아가지고 그 선풍하는 것이 띠를 돌리고 나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다 보니까 복을 입고 남다. 이제 이렇게 착각들 옛날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일벌의 체장은 약 13mm 정도 이렇게 되고 서양전보다는 집단 구성이 적고 또 혀가 조금 짧습니다. 혀가 조금 짧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아가씨 꿀은 그림의 떡이에요. 동양종한테는. 그래서 불과 뭐 1mm도 안 되는 그 짧은 차이 때문에 한 0.8mm 요 정도 차이 나던가 저도 지금 기억이 긴가민가 한데 어쩌거나 요것 때문에 아가씨 꿀을 못 따와요. 아가씨 꽃이 뭐 생이로 떨어졌다든지 거의 시들어가지고 조금 들어가기가 수월하다든지 할 때 약간 따올 정도지 그래서 거의 거기서 꿀이 많이 있어도 가지를 않습니다. 또 밀랍은 잘 분비해서 만드는데 대신에 프로폴리스는 전혀 물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토종벌의 프로폴리스다 이렇게 갖고 어떤 사람은 그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전혀 안 물어와요. 자, 그래서 이 동양종은 서양종은 프로폴리스를 물어다가 방에다가 청소를 하고 살균이나 이런 것을 이런 걸로서 재활용을 하는데 토종벌은 그러질 못하니까 월동나고 나서 식량을 다 먹은 빈 껍질의 지분 다 긁어버려. 이빨로 다 조서서 싹 뜯어내버려. 그러고서 새롭게 집을 지어가며 새끼를 길립니다. 그러니까 새 집을 지어서 또 알을 까고 길르니까 병균이 올라붙을 때가 적죠. 대신에 그 아래 벌집 부스러기가 잔뜩 아래로 쌓이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명나방이라고 해서 부채명나방이라고 해서 소충이라는 그 벌집만 긁어먹고 사는 벌레가 있어요. 꼭 쌀벌레 같은 게. 그것도 조그만 게 있고 큰 게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1년에 두 번 정도 번식을 하는데 요게 그 아래다가 나방이 알을 까놓으면 그 아래 긁어놓은 집을 계속 긁어먹고 살다가 나중에 다 먹어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 꿀벌들이 사는 대로 쫙 이제 이동을 해요. 아프리카에서 쉽게 해서 동물들이 가물어서 먹을 게 없고 하면은 오기가 있는 대로 다른 데로 먹이를 취해서 강을 건너고 뭐 악어를 겁을 안 내고서 막 건너가잖아요. 이동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이 소충이 많이 이동해서 들어오면은 이 동양종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딴 데로 도망가 버려. 집을 버리고, 새끼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꼭 월동나고 나면은 토종벌은 아래로 긁어낸 벌집을 깨끗이 청소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물로다가 청소한다든지 빗자루로 쓸어준다든지 항시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소충이 절대로 번식하고 많이 살 수 있는 이런 먹이 사슬을 없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혀 결이, 혀 길입니다. 아랫게. 그래서 동양종이 5.75, 여기는 6점 얼마 이렇게 되니까 조금 저 서양종이 더 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서양종이 아가씨 꽃도 간신히 다요. 예, 이게 할 때 그냥 혀가 보편적으로 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렇게 아래다 이렇게 혀를
딱 이렇게 꼬부려서 넣고 다녀. 앞쪽에다 딱 붙이고 다니다가 버리는 데, 저 꾸리는 데 가서는 이렇게 쫙 펴요. 이게 이제 뭐 붓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쫙 펴서 꿀을 쫙쫙쫙쫙 빨거든요. 근데 이제 아가씨 꽃을 폈을 때도 이거 그냥 쭉 뻗기만 하면 닿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뻗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사람 고개 아주 뒤로 제끼듯이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밀어내야 잘 닿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씨 꿀을 따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차이 나도 잘 못 따오고, 아니면 혀가 뭐 체구가 적어서 조금만 짧다든지 하면은 잘 못 따오고, 또 어느 때 꿀이 아가씨 꿀을 잘 못 따오느냐 하면은, 제가 벌을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아가씨 꽃 필 때 기온이 정상 평년 기온보다도 갑자기 한 2, 3도, 3, 4도가 확 따뜻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꽃이 땡겨서 핍니다. 조기 개화가 해. 가령 한 3, 4일 후에 필 것이 3, 4일 아니면 5일 정도 이렇게 땡겨서 피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꽃은 펴서 꿀은 나 있는데 벌이 혀가 잘 닿질 않아요. 쉽게 해서 혀를 하면은 이 일찍 조기 개화를 하면은 꽃이 꽃잎이 단단해요. 내가 만져보면 이렇게 단단하니까 꽃이 약간 탄력이 있어야 머리를 이렇게 밀어박았을 때 약간이라도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야 혀가 잘 닿는데, 이게 달랑말랑하고 조금씩 간신히 닿는 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양봉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이제 꿀 안 난다. 그러니까 충청도, 경상도 가서 보다가 충청도로 또 올라와. 충청도도 마찬가지 꿀이 안 나니까 또 벌을 싸질머지고 또 강원도 꽃 폈다니까 거기 달라나고 또 가. 그러면 거짓말 않고 전혀 꿀 안 나는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야 완전히 쑥국 먹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근데 조금 기다리면, 한 2, 3일 기다리면은 꽃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조금 그 탄력이 줄어. 단단한 게. 그러면은 벌이 머리를 밀었을 때 꽃이 약간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꿀은 잔뜩 있는데 보면은 그런 땐 꿀이 생각만큼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잘 안다니까 꿀을 빠는 시간이, 머리를 받고 있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다른 때 같지 않고. 그러니까 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람들이 전혀 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꿀이 왜 잔뜩 있는데 꿀이 안 나나 해서 계속 꽃을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그 벌이 꽃에서 혀를 대고 빠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그래서 아, 만져보니까 단단해서 혀가 잘 안 닿아서 꿀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똑같이 기온이 올라가서 경상도나 충청도나 경기도나 꽃이 피면 똑같이 동시 기온이 올라가서 핀 거기 때문에 경상도 꽃이든 충청도 꽃이든 경기도 꽃이든 다 같이 단단하다. 그래서 이런 땐 기다려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서양종 황색계통과 흑색계통이 있습니다. 황색계통에는 이탈리안 벌이라고 있고, 이태리에서 주로 그쪽 지역에서 사이고돈 벌에서 이탈리안 벌, 또 사이프리안 벌, 시리안종, 알타종, 하와이벌, 호주벌, 에집티안 벌 등이 있습니다. 흑색계통에는 카니올란, 또 코카시안종, 아프리카종도 좀 검습니다. 독일벌, 화란벌, 북구산 흑색벌, 푸니크벌 등이 흑색계통의 벌이 있고, 표준봉이라고 해서 이탈리안 벌, 카니올란 벌, 코카시안 벌, 이 세 가지를 그냥 크게 표준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교잡된 것들이 여러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는 종봉 개량을 각국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새로운 종자가 자꾸 태어나요. 우리나라만 해도 새롭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량을 해서 한 30% 정도 꿀이 더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중국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도 활발하게 이런 종자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꿀벌 몸체의 이렇게 명칭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혀가 쭉
있고, 이게 촉각입니다. 더듬이 두 개가 있고, 눈은 겹눈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턱, 또 주둥이가 있어요. 이게 주둥이가 혀죠. 또 앞가슴, 앞다리, 또 중간다리, 가운데다리, 뭐 이렇게 뒷다리. 또 배가 있고, 마디가 있고, 배가 환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디마디 이렇게 돼서. 날개가 앞날개, 뒷날개 이렇게 있습니다. 앞날개, 뒷날개. 뒷날개는 좀 짧고, 앞날개는 크고, 가슴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또 기문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좀 점처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군형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가 숨구멍이에요. 숨 쉬는 사람으로 말하면 코죠. 코. 자, 요거는 뭐, 자세히 보시면은 머리, 가슴, 배, 뒷다리, 가운데 다리, 앞다리, 앞날개, 뒷날개. 요게 꽃가루를 꽃추시처럼 이렇게 딱 묻혀가지고 여기다 오는데, 여기가 바구니라고 해서 털이 송송송송 나 있어요. 꽃가루를 갖다 붙이면은 잘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아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로다가 또 이렇게 화분을 앞다리, 중간다리, 개다 거기다 자꾸 이렇게 붙이는 거죠. 따지면은 꿀로다가 콩가루를 개가지고 다식을 만드는 것처럼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갈 때는 꿀을 밖에서 채취할 수 있으면 채취하고, 없으면은 자기 집에서 꿀을 뱃속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꽃가루를 물쳐서 이렇게 저 경단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혀를 보시면은 혀가 이렇게 크게 나와서 이게 그냥 무슨 하나께 찌르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아주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떤 이물질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뭐 흙이 들었다, 꿀 속에 뭐 아니면 꽃가루가 있다, 이런 것을 다 여기서 걸러 들어갑니다. 자, 걸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혀를 깨끗하게 자꾸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뒤에 또 이 앞다리에 이 중간에 또 혀를 청소하는 기관이 있어요. 좀 여기 이제 벌침이 이렇게 달려있죠. 벌침이. 자, 애벌 알이 이렇게 나면은 이제 부화해서 애벌레가 됐다가 또 성충이 되는 이렇게 탈바꿈을 해서. 자, 이렇게 혀가 여러 부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꿀을 빨 때는 뒤에서 몸뚱이를 움직여 갖고 한마디로 이렇게 진공으로다가 잡아당기는 거죠. 배를 움직여서. 자, 꿀벌의 형태 중에 중요한 구조와 기능이 있어요. 촉각 소재기. 제가 방금 그 이 촉각이라든지 이런 데에 움직여 묻으면은 혀라든지 이러면은 자기들이 그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이걸 청소를 하려니까 앞다리에 촉각 소재기라는 게 있습니다. 앞다리에. 예. 사이에 홈이 있고 잔털이 있어서 이곳에 촉각을 넣고 파악기라고 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촉각을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쉽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구두솔로 털어내는 것처럼 털 있는 데다 대고 훑어대는 거죠. 이렇게. 또 화분 수집장지, 화분농과 화분 갈퀴가 있어요. 또 몸에 붙은 화분을 앞다리와 중간다리를 수집을 하고 경제리 화분갈퀴를 모은 다음에 이상부에서 압착을 해서 화분농을 또 안쪽으로 바구니 형태에다가 옮겨집니다. 또 가운데 다리는 이 화분을 달고 온 것을 떼야 하니까 떼일 때 이 송곳 같은 게 있어요. 가운데 다리 그놈이로다가 살짝 밀어서 떼가지고 벌집 안에다가 이렇게 입이로다가 다져서 거기다 넣고 저장했다 이렇게 먹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파악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가 동그랗게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벌렸다가 거기다가 혀나 촉각을 넣고서 쫙 훑어버리면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거죠. 여기가 털이 송송송송 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벌려서 여기 있는 데다가 딱 오므리고서 딱 훑으면은 여기가 동그랗게 되죠. 이놈이 이쪽으로 확 가니까. 여기에 있는 데다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꽃가루를 붙이는, 요런 자리입니다. 요 뒷다리 요 중간에 가서, 여기 가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화분을 붙이니까 날아갈 때도 잘 안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요 스핀이라고는
여기에 송곳처럼 조그만 게 있는데 화분 경단을 달고 온 것을 연놈 위로다가 밀어서 떼서 벌집안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예. 자, 꿀벌의 내분비 샘입니다. 아,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샘들이 있어요. 뭐 사람도 갑상선 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허리에 아, 저 무슨 샘이라든지 쭉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하인두선, 여기에 노열제리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노열제리. 자, 침샘이 또 있습니다. 침샘에서는 인버타제라든지 디아스타제라든지 이런 그 효소를 만들어내요. 자, 꿀을 갖고 오면은 꿀 속에 침이는 뭐예요? 완전히 설탕 성분처럼 완전히 그 말하자면 전화가 전혀 안 된 이런 당입니다. 그래서 이 놈을 갖다가 자기들이 타액 속에 있는 침을 섞어주면은 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당류에서 단당류 이렇게 변화해서 소화될 수 있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밥 먹던 것을 감주하려면은 엿지름을 넣잖아요. 엿지름을 넣고 보온에다가 넣으면은 숙성이 되가면서 감주가 되잖아요. 자, 꿀도 마찬가지예요. 꽃꿀이 됐든 설탕물을 준 거든 그냥 갖다 놓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벌 타액 속에 있는 특히나 인버타제라는 또 다른 그 디아스테르나 다른 그 효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섞어 놓으면은 꿀이 완전히 그 단당류가 이렇게 변합니다. 단당류로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양꿀 설탕을 줘서 떠내는 꿀도 내내 마찬가지로 설탕물을 갖다가 이것이 그 효소가 입 타액 속에 들어가서 숙성이 돼가지고 꿀처럼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당류가 되는, 저기, 사양꿀이 되는 겁니다. 자, 뭐, 부절샘이라는 것도 있고, 왁스샘. 왁스샘은 밀랍을 분비해서, 꿀을 먹고 밀랍을 분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왁스샘이 옆에 환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독주머니가 또 있어요. 독주머니. 독주머니는 독을 만들어서 쏠 때 그 독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어린 벌들은 독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린 것들은. 예. 자, 뭐 나사노프샘이라고도 있고 듀프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생활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꽃가루를 다리에다가 꼬치씨처럼 묻혀서 여기 장애물 플라스틱으로 된 데를 통과하면서 다리에 걸린 것이 옆으로 나와있으니까 똑 떨어지는 거예요. 요로 떨어지면은 아래로 들어가서 여기에 저장하게끔 해서 화분을 받는데 하루에 많이 받는 거는 꽤 많이 들어와요. 생각외로. 여기 그릇이 요 윗개로 높은 데를 이렇게 수북하게 올라와요. 수북하게 오면은 하루에 두 번도 떼요. 채취를 한 뭐 두 시간이나 이렇게 되면은 세 시간 따오면은 차서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걸 또 쏟아내고 또 받고 또 한낮에 또 차면 쏟아내고 벌 세력 따라서 틀립니다. 워낙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게 이런 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워낙 저거 조금씩 물어오지만 이게 점점 차서 하루에 두 번도 쏟아내야 된다. 이렇게 뭐 네모진데 꽉 차는 건 아니지만은 벌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통로 그 주위에가 꽉 차요. 여기에 꽉 차면 이제 화분이 여러 굴러서 밖으로 떨어지죠. 네. 자, 여기도 아까 밀랍을 분비하는 이 배에 볼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에요. 여기서 사람의 콘택트 렌즈 이런 모양의 얇은 판이 생깁니다. 그럼 그걸 이빨로다가 뽑아다가 볼집을 짓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어떤 때는 밀랍을 한참 분비할 때 보면은 배에 이게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예, 붙어 있는 게. 평상시에는 좀 보기 어렵지만요. 또, 날개는 앞날개와 뒷날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날개의 후연에 22개의 시구가 있다. 앞날개, 뒷날개를 잡아주는 역할. 뭐냐면은, 날개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따로따로 누르면은, 부채가
날릴 때 힘이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물려서 이게 넓게 잘 날릴 때 이렇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거 보고 시구라고 합니다. 시구. 네. 자, 배는 1번은 6마디와 8원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선, 향선, 벌침이 있고 4, 5, 6, 7에서 한 쌍씩 밀랍을 분비하는 이런 향선이 있다, 납선이 있다, 아,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분비된 액체는 밀랍 중원에서 굳어져서 콘택트 렌즈 모양이 납편이 환절로 나온다. 아, 치미는 액체에서 밀랍 중원에서 굳어져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향선은 등 뒤쪽에 칠환정에 있는데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서로 의사를 전달하는 데 쓴다. 자, 말벌이 꿀벌을 공격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 꿀벌통 근처에다가 어떤 자기들만의 아는 페로몬을 여기다 뿌리고 가는 이런 향선이나 이런 거랑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면은 다른 데서 여기 위치를 가리켜주면 딱 와서 그 벌통으로 딱 찾아갑니다. 그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자기들이 거기다 해놓은 데를 찾아가요. 그래서 꼭 공격하는 통을 공격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자, 벌침은 화살창에는 여러 개의 톱니 모양의 이빨이 있어서 살에 들어가면은 나오지 않고 안으로만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침은 이렇게 자가운동을 해요. 자가운동. 벌이 다음에 쏘보시면 알지만은 이렇게 끔닥끔닥 이렇게 합니다. 그러가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가면서 나머지 독주머니가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독이 나머지 것을 다 밀어내요. 그래서 언제든지 처음 쏠 때 순간적으로 빨리 떼어내면은 한 50% 대략 독이 들어가고, 그러고서 그냥 놔두면은 100% 다 들어가죠. 그럼 뭐 어느 게 더 아프겠어요? 더 많이 붓고. 많이 들어갈수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벌을 많이 쏘지만은 그냥 놔두면 더 아프고 불 수 있어요. 그래서 쏘는 순간이 순간적으로 뽑아버려요. 그래서 아주 0.1초라도 빠르게 이렇게 비벼서 떼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야생벌들은 말벌이 됐든 땡귀가 됐든 뭐 다른 호박벌이 됐든 야생벌들은 그 침이 송곳 같아. 찔렀다 뺐다 찔렀다 해수가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꿀벌만 화살촉처럼 돼서 들어가면 안 나와서 결국은 쏜 놈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벌은 쏘질 않아. 살날이 창창하고 또 독도 없고 그러니까 쏘지도 않고 또 침도 잘 내놓질 않아. 그런데 나이가 먹고 특히나 늙은 벌들이 싸나와요. 나는 어차피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종족을 위해서 희생정신이 강합니다. 자, 문지기도 나이 먹은 벌들이 하고 경험도 많고 그런 데다가 쏘는 것도 늙은 것들이 잘 쏴요. 늙은 것들이. 그래서 벌침을 만난다든지 이럴 때도 가급적 늙은 벌로다가 쏘면 독도 더 세고 또 얼마 남지 않은 벌을 잡아다 쏘니까 좀 덜 미안하죠. 근데 가급적이면은 어린 벌은 쏴도 아프지도 않고 잘 쏘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네. 자, 여왕벌도 침이 있어요. 근데 여왕벌은 한 번도 내가 쏴보질 않았어요. 여왕벌이 사람한테는 안 써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그 독침을 사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왕벌이 싸울 때는 순간적으로 금방 내 죽어요. 다른 여왕벌이 그 벌침을 사용하는 것 같아. 그때 자기들끼리 연한 데다가 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한 사람이 지배하는 어떤 이 동물의 세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도 대통령이 딱 한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내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딱 제거시키잖아요. 자, 꿀벌한테 좀 중요한 구조와 기능. 왕유 분비선. 일명 하인두선이라고도 하며 일벌만 있으며 머리에 서 노열제리를 분비하여 여왕벌과 유충에게 먹이를 먹입니다. 또 호흡기관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슴에 3개 또 배에 7쌍의 기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쫙 있습니다. 양 측판에. 또 생식기는 일벌은 퇴화해가지고 전혀 암컷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시 같다 할까. 또 여왕벌 지뢰는 저장낭이 있어서 수포리 정자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왕벌은 교미를 뭐 적게는 한 너덟 마리, 많게는 한 열 몇 마리와 결혼을 해서 교미를 해서 공중에서 자기 저장낭에 꽉 차서 그 놈을 가지고 알을 하나 낳을 때마다 수정시켜서 남은 일벌, 수정을 안 시키고 그냥 만들어서 남은 숙벌, 이걸 자기가 자유자재로 해요. 근데 어쩌다 하나씩 여왕벌이 현천타든지 이러면은 숙포를 간혹 가다 낳는 것이 있어요. 늙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 되면은 도태시켜버려야죠. 자, 일생 한 120만 내지 150만 개 정도 알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벌의 생식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수포의 생식기가 여왕벌의 지뢰 아주 박혀가지고 집안에 규미하고 올 때는 딱 두릅니다. 그래서 그 하루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 생식기가 마르기도 하고, 일벌들이 빼주는지 자가로 빠지는지 모르지만 하루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집이 들어갈 때는 항시 박혀서 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항시 한 수포로구만 교미를 한다 이렇게 알았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요즘에는 하늘에다가 고속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놓고 교미하는 장면을 찍어보니까 몇 번 교미를 한다. 다른 수포리 또 먼저 박아준 숯벌 생식기를 뽑아내고 자기 걸 넣고. 그래서 언제든지 처녀왕이 교미를 허나 나가는 날은 뭐래요? 페로몬을 말하자면 암컷이 발정한 냄새를 확 피고 나간다. 그러면 숯벌들이 근처에 냄새 맡고 막 따라가는 거죠.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서 아마 자기 마음이 드는 거 아니면 힘이 좋고 뭐 건장한 거 이런 데 하고 교미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꿀벌의 해부도입니다. 해부도. 뭐, 여기 뇌가 있고, 인두가 있고, 타약관, 침샘, 뭐. 자, 여기 모이주머니가 있죠. 자, 여기서 배에서 움직여서 펌프처럼 꿀을 쫙 빨아들여서 여기다가 모아놨다가 다시 벌집에 갖고 와서는 어떻게 해요?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낼 때 자기 침이 그 꿀에 혼합이 되는 거죠. 예. 설탕물을 줘도 마찬가지죠. 예. 자, 요거는 중간에 창자, 또 여기 독주머니가 있고, 또 고든 창자, 뭐 심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혈관도 있고, 뭐 조그만 곤충이지만은 있을 거는 대다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시각 세 개의 혼눈과 한 개의 겹눈이 담당을 합니다. 자, 벌은 색깔을 좀 구별을 해요. 눈이.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주황색이나 황색, 녹색은 황색으로 감지를 하며 적색, 빨간색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되게 노란색, 황색을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옷을 입고 가서 봄 같은 때 약간 날씨가 쌀쌀하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 가면은 노란 옷 입은 뒤에 벌이 잘 안 씁니다. 노란데. 자, 보라색과 청색은 청색으로 감지하며 사람이 볼 수 없는 자외선. 여러분들이 비가 오는 날이나 구름이 많이 낀 날 해가 어디 있는지 대충 이쪽 남쪽에 뭐 시간으로 봐서 어디쯤 있을 것이다 하지만은 비 오는 날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근데 벌은 그 해에서 나오는 이 가시광선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외선을 찾아서 얼마든지 어디에 있는 것을 위치를 알아갖고 다른 벌한테 알려줍니다. 위치를. 예. 또 흰색은 자외선을 잘 흡수함으로써 잘 찾는다. 그래서 아가시꽃 같은 것도 벌들이 하얀색을 잘 찾아가요. 예. 저 화면이 분비되는 중심부를 밀표라 합니다. 꽃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가운데가 색깔이 좀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벌을 유인하기 위해서 식물이 스스로 어떤 자연의 섭리라 할까 이렇게 해서 벌들이 찾아오기 좋게끔 그래서 꿀빨로 와서 내 거 화분 교배를 이렇게 시켜달라 몸이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주로 짙은 색을 띠는데 꿀벌이 잘 찾아갑니다. 자, 꿀벌의 생활사 및 인력에 따른 활동.
꿀벌의 발육기간은 다 세 가지가 틀리다고 했어요. 일벌과 여왕벌과 숫벌의 생활 기간이 다 틀립니다. 알에서는 되게 비슷해요. 3일씩. 여왕벌이든 일벌이든 다 3일씩 지나고 나면은 유충에서는 약간 차이 납니다. 뭐 많게는 하루 정도, 그렇지 않으면 뭐 한나절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왕벌은 5.5일, 또 일벌은 6일, 숫벌은 6.5일 정도 걸린다. 자, 총 발육기간에 제일 필요한 여왕벌이 16일 만에 빨리 태어나고, 일벌은 21일, 병아리랑 똑같죠. 숫벌은 24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뭐 번개 기간도 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예. 자, 여기 알에서부터 조금 조금씩 해서 어린 유충, 구더기처럼 이런 어린 유충이 반달 모양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가 점점 커서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숨니다. 그러다가 이제 탈바꿈을 하죠. 그러가면서 성충이 돼서 태어나죠. 자, 태어날 때는 자기 스스로 병아리가 알을 깨고서 혼자 나오듯이 꿀벌은 자기가 위에 뚜껑을 헤덮은 것을 이빨로 자기가 다 줬고 나서 이렇게 밀고서 나와요. 예, 자기가 밖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밖에 있는 일벌들이 거위에 붙어있는 지저분한 게 뭔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제거를 시켜줍니다. 자기들이 뚫고 나오기 좋게끔. 자, 여왕벌의 생활사야. 분봉하라고 할 때 여왕벌이 왕대를 만들고 또 늙은 여왕벌을 가르치려고 할 때 이렇게 왕대를 만듭니다. 갑자기 무왕이 돼서 여왕벌을 만들려고 할 때는 변성왕대라고 해서 소비에다가 막 중간에다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소비가 특히나 하얀 신소비 새로 갓 지은 소비 같은 거는 왕대를 많이 지으면은 그 판이 원판이 훼손돼서 수펄방으로 이렇게 개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변성왕대를 많이 타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자, 왕대는 땅콩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래로다가 일벌방은 이렇게 옆으로 짓지만은 왕대는 이렇게 아래로 짓습니다. 아래로 짓고 머리가 아래쪽으로 가죠. 예, 아래로. 자, 변성왕대는 소방을 개종해서 중간에 해서 아래로 누워서 형성한다. 갱계왕대라고 해서 자연왕대와 비슷하나 좀 더 크며 왕유도 더 많이 벌었다. 이건 뭐냐면은 늙어가지고 여왕벌을 갱신해야겠다 할 때는 오히려 그 여왕벌한테 노열제리도 더 충분히 잘 주고 또 왕대도 크고 잘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여왕벌이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왕대의 숫자는 분봉하는 왕대는 많고 갱계왕대의 숫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왕벌을 새롭게 만든다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를 안 만들고 분봉을 해야겠다 할 때는 여러 개를 만들어놔요. 왜? 느이찔이 태어나가지고 여러 마리 중에 강자가 나머지 세력을 지배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후계자가 대통령이 누구 한 사람만 지명해서 키워줄 수도 있지만은 꿀벌은 여러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후계자를 여러 개 만들어서 늦짐이 싸매가지고 누군가 그 중에서 제일 낫놈이 지배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 태어날 때 되면은 옆에서 막 나오려고 할 때 소리가 자기들끼리 다 알아듣는다고 해요. 옆에서 짝짝짝짝 이 존던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다른 여왕벌들도 빨리 내가 나가야 같이 싸운다든지 내가 지배할 수 있다 해서 서로 동시에 나옵니다. 동시에 거기가 보면. 네. 자, 여왕벌이 알을 날라면은 꼬리를 방 속에다가 어떻게 해요? 깊이 넣고 그 알에다가 알을 싹 나오면은 거기에 딱 점액질이 붙어 있어서 방에 옆으로 딱 달라붙죠. 네, 이렇게 딱 달라붙어. 이렇게 누에 꽃이 약간 꼬부러진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이.
자, 왕대가 자기가 만들어놔서 태어나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자기들이 기존의 여왕벌이 먼저 새끼를 끊고 분가를 해요. 다른 데로 나가서. 그런데 날씨가 나쁘다. 뭐 날씨가 춥다든지 비 온다든지 하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 왕대를 죽여버려요. 여왕벌이 파괴시켜버려요. 후계자를. 그러면서 또 여건이 되면은 다시 만들어서 그때 또 이렇게 분봉에 나가죠. 자, 늙어가지고 갱신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 때는 한 집에서 여왕벌이 같이도 삽니다. 어쩌다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원래 한 집에서 하나만 사는데 내가 어차피 죽을 몸이고 그런데 그냥 같이 동시 살아가면 있다가 어느 날 보면은 일벌이 죽였는지 자기 스스로 나가서 죽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아직까지 저도 경험을 못했어요. 어떻게 언제 어떻게 없어지는지 모르지만은 그럼 이제 늙은 여왕벌이 슬그머니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갱신된 요 왕이 이제 사는 거죠. 다시 지배를 하는 거죠. 자, 교미습성이요. 출방 후에 빠르면은 3-4일 때부터 이렇게 교미를 합니다.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사람이 이충을 한 거는 최소한 빨라도 4일 돼야 교미해. 사람이 이충한 거. 자, 사람이 이충한 거와 자기들이 만드는 여왕벌과 조금 차이가 나요. 여왕벌이 태어나서 젖을 먹고 여왕벌이 된 것과 사람이 일벌로 될 새끼를 가지고 이충을 해서 그 다음서부터 노엘지를 먹고 자란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언제든지 보면은 사람이 인공위로 옮겨서 이렇게 어린 유충을 기른 거는 태어나서 맥이 없어요. 절대로 날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뚱이 색깔이 허여멀건 해요. 이제 한 뭐 팔싹둥이처럼 이러는데 자기들이 처음부터 만든 여왕벌은 색깔도 짙고 태어나자마자 힘이 넘쳐서 날라요. 태어나자마자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왕벌들은 3일만이도 교미를 해요. 자기들이 처음부터 만든 왕은. 그러고서 사람 이충한 거는 4일만이 빨려야 교미를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왕벌을 이충할 때 아주 다다 어린 거로 이충을 해야 여왕벌이 좋습니다. 일벌로 많이 크려고 다른 젖을 먹었던 거를 갖다 넣으면은 여왕벌이 아무래도 떨어진다. 이렇게 뇌혈질의 그런 차이입니다. 자, 교미를 하고 나면은 몸뚱이가 어떻게 돼요? 배가 이렇게 옆으로 커집니다.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커져가며 점점 알이 많아지면은 이제 길어져요. 처음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다가 점점 길어지죠.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알을 실는 거죠. 그래서 3일 되면은 알을 하나씩 낳기 시작해요. 3일만 되면은. 자, 봄철에 산란을 많이 할 때는 약 한 1500개 정도 이렇게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1500개를 보태면은 자기 몸과 뭐 더 클라나 그 정도 많을라나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은 더 크다 부피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도 그거는 재보질 않아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하루에 1500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난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 뭡니다. 그 영양 섭취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노엘젤이라는 성분 때문에 알을 저렇게 낳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도 건강하게 애를 잘 낳으려면은 고단백이나 여러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겠죠. 예. 자, 수명은 3-4년 정도 살지만은 2년이 지나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도 쓰지 말고 1년만 쓰고 여왕벌을 도태시켜버려야 돼. 자, 어쨌거나 10%만 떨어진다 해도 상당히 벌 분쇄가 떨어져요. 예. 일벌의 생활사입니다. 일벌의 생활사. 뭐
거의 집안의 일은 일벌들이 다 해요. 일벌들이. 자, 알 낳고 교묘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벌들이 합니다. 벌통 내부에 청소를 하는 일. 또 유충에게 자기 뭐 동생들이라 할까? 젖을 주는 일. 또 밀랍을 분배해서 봉개나 꿀을 수분 증발을 다 하면은 그것도 밀랍 갖고 봉개를 하고 또 아니면은 집을 짓는 밀랍을 분배해서 합니다. 또 꿀하고 화분을 수집하는 일. 또 벌통 내에 적절한 온습도를 맞춰야 돼요. 벌들은 새끼를 길러게 해서. 근데 이것도 일벌들이 담당해요. 자, 요새 저녁에 날씨가 여기 시흥에 몇 도 떨어졌어요? 15도? 13도? 예. 13도 정도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벌들이 추우니까 새끼를 육아 온도가 35도 정도 돼요. 35도 정도 되는데 이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저녁에 벌이 밀집해서 붙습니다. 밀집. 자, 15도 정도 미만으로 가면은 밀집을 해줘. 이렇게. 그 사람도 요 강의실에 지금부터 한 3배, 4배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다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죠. 난방을 안 켜도.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벌들이 알아서 온습도를 그렇게 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자, 여왕벌이 알을 낳는 거를 조정하는 일도 일벌들이 한다. 또 숫벌의 발생을 조정하고 키우는 일도 일벌들이 한다. 또 새로운 여왕벌의 발생을 조정하고 키우는 일도 일벌들이 담당한다. 여왕벌이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일벌들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왕벌이 먹이 공급과 시중을 드는 일을 해요. 또 벌통 내의 환기를 조절하는 일이라든지 프로폴리스나 생활에 필요한 물집을 수집해 온다든지 또 애적을 방어한다. 도둑놈이 오면은 쉽게 해서 그놈을 막아야죠. 그래서 대개 이런 거는 늙은 벌들이 문 앞에 있다가 담당을 합니다. 수밀할 때는 1 내지 2개월, 월동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삽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면은 수명이 짧아지고 일을 적게 하면은 수명이 길어지고 적당히 운동하는 거는 수명에 좋지만은 일을 너무 힘들게 하면은 수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아마 사람도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강도에 따라서 수명이 짧아지고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벌이 1년 따라 하는 일이 다 틀려요. 저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참 자기들이 잘 분업화가 잘 돼 있어요. 벌들은 이 태어나자마자 2일 이내는 1, 2시간 정도 먹이를 얻어먹어요. 그래서 한 2일 정도는 안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어린 벌들이 나와서 힘도 없고 그냥 빌빌빌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아장아장 걸어댕기는 걸음마 하는 이제 뭐 한 살, 두 살 배기 같다고 해야죠. 아, 이렇게 하다가 출방해서 태어나서 3일 내지 10일 정도 되면은 봉화 양성벌이라고 해서 자기 새끼들 유충한테 꿀과 꽃가루를 갖다가 먹이는 역할을 해요. 자기들이. 그래서 새끼를 기르는 거죠. 자기 동생들을 돌보는 거예요. 따지면. 먼저 태어난 놈들이. 이렇게 하다가 요 시기를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요때서부터는 노열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출방한 6일 되면은 여왕벌한테 왕유를 공급한다든지 하고 요때 이제 유충애가 꿀과 화분으로 먹이를 공급을 합니다. 아, 여기서 3일 내지 5일 되면은 그러니까 요때는 그냥 약간 큰 유충을 쉽게 해서 돌보기 쉬운 것을 돌보고 나이가 조금 더 들은 말하자면 태어난 지 6일 내지 10일 되면은 아주 부화한 어린 유충 참 어린 벌 여기다가 노열젤이나 이런 것을 공급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 출방한 벌들이 많아야 노열젤이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벌들이 많아야. 그래서 항시 벌이 많이 태어나도록 계속 노열젤을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출방 후에 12일 내지 18일
밀랍을 분비해서 이때는 집짓기를 시작하고 또 화분을 따온 것을 자기들이 이비루다가 저장해서 보일 방 아래다가 이렇게 다져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개 태어나서 18일, 사람이로 말하면 한 18세 정도 된 겁니다. 18일 되면, 18세 정도 돼서 장정이 되면은 약 한 33일 정도, 3일까지 애역일. 애역은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애역일이라고 그래요. 자, 꿀을 물어오고, 화분을 따오고, 프로폴리스를 따오고, 물을 물어온다든지, 이런 거를 애역일이라고 합니다. 자, 애역일을 끝낸 벌들은 어떻게 해요? 수문장 역할을 해서 집을 지키고 애적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봉독을 여기에 철사줄이 쫙 있어요. 이게 전선이에요, 전선. 철사가, 전기가 통하는. 그럼 여기다가 벌이, 이 출입구가 여기가 있는데, 들랑달랑 열어 하다가 여기다가 전기를 쫙 자극을 주면은 깜짝 놀라서 탁 쏘는데 이 아래가 유리판이 달렸어요. 유리판. 그러니까 침이 뱉히질 않아. 다시 해수가 되죠. 대신에 독만 물을 살짝살짝, 뭐, 유리창에다가 쉽게 해서 그 더러우면은 닦기 위해서 저 뭐를 누르면은 물 뿌려주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촥 뿌려줍니다. 예. 자, 이렇게 벌침이 이렇게 화살촉처럼 해서 들어가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펄. 수펄은 체구가 퉁퉁합니다. 체구 퉁퉁하고 꼬리가 뭉퉁하고 일벌보다도 또 크고 어떻게 보면 여왕벌보다도 퉁퉁하고 이렇게 했는데 침이 없어요. 순놈은 어떻게 꿀벌뿐이 아니라 야생벌도 순놈은 다 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애들이 뭐 와서 막 잡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 저 여왕벌과 교미한 후에 생식기가 떨어져서나 나가서는 죽습니다. 자, 교미할 때는 여러분들이 잠자리 교미하는 거 보셨어요? 두 마리가 이게 붙어서 날라다니는 거. 예, 그런 형태로다가 수펄과 여왕벌이 교미를 합니다. 자, 수펄은 벌이 한 5매 정도, 그 안에 벌집이 새끼를 기르는 것이 소비가 5장 정도 될 때부터 수펄을 만들기 시작해요. 왜? 수펄이 태어나는 기간이 길고, 또 태어나서도 교미하려면은 장정이 되는데 한 12일 정도, 이렇게 13일 정도 걸리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야 이 다음에 짝짓기 할 여왕벌을 늦게 만들어도 거의 같이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가지고 미리 순놈을 알을 먼저 낳고 나중에 가서 여왕벌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꿀, 화분 등 일절 수집을 하진 않아요. 순놈은 정말 글자 그대로 교미만 할라 그러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않고. 그럼 집에서 뭐 먹어요? 진수성찬이를 먹어요. 순놈이. 예? 왜? 여왕벌하고 교미하려니까 쉽게 해서 날개 힘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날개를 힘을 기르려니까 뭘 많이 먹어요? 꽃가루를 먹어요. 꽃가루. 꽃가루가 누엘제리의 원료거든요. 그래서 순놈이 꽃가루가 많은 판에 가서 태어난 벌들이 장뜩 있어요. 화분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분을 많이 먹으면은 스태미나도 좋아지고 근육도 올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는 10월 중하순에는 숯벌 번데기를 죽이고 숯벌을 전부 쫓아냅니다. 자, 교미하기 위해서 잘 먹고 화분 먹고 힘을 기르고, 그러나 그 중에 선택받은 몇 놈만 교미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때만 기다리다가 다 늙어서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제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도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돼요? 벌들이 내쫓아버려. 내쫓아버려. 처량한 신세가 돼요. 네. 한 영상,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 몇 도 정도를 이렇게 체크는 못 했는데 대략 저녁 기온이 한 12도 정도, 11도, 12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때쯤에 내쫓는다. 아마 10도서 12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은 고천에 수풀 새끼 봉충 태어나기 전 번데기 요거부터 싹 뜯어내요. 내벌이 100개가 있든 200개가 있든 한날 온도가 떨어지면 똑같이 파냅니다. 자기들이 뭐 야합이라도 한 것처럼. 그런데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보면 그래서 출입구 앞에 가면은 숯불 번데기를 다 물어내. 그러고 난 다음에 온도가 조금 더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숯불을 막 일벌들이 몰아내는 거예요. 처량하게. 그러면은 끌려 나가서 두루지도 부덕이 하고 나가서 자기가 이제 어디 가서 임시 조금 먹다가 죽어야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 못하는 남편을 내치진 않는데 벌은 좀 처량합니다. 자, 벌집의 모양과 크기인데 벌집은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육각형으로. 그리고 이제 여왕벌은 땅콩처럼 해서 아래로 짓고, 일벌방어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짓질 않았는데 옆으로 짚니다. 이렇게 옆으로 져요. 옆으로 짓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90도 각도에 옆으로 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자세히 관찰하면 그게 아니라 꿀이 옆으로 진 것보다는 약간 위로 각도를 주면은 꿀이 안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한 9도 내지 12도 정도 각도를 약간 위쪽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꿀이 안 쏟아지게끔.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내는데, 이 벌집 모양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적은 재료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견구원 형태의 그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은, 자기들이 지침하는. 여기다 질 때 밀랍을 배에서 분배해가지고 또 프로폴리스를 약간 섞는다 그래요. 프로폴리스 물어다 저장해 놓은 것을 이 서양종들을 하고 동양종은 그냥 밀랍만 가지고 짓고 이렇게 합니다. 또 여기 이제 그런 집이 나중에 또 이제 배들이겠지만은 수펄집은 대개 이 아래쪽이나 이런 하단에다가 지어요. 수포를 일각, 그렇다면 요 위쪽에 약간 짓고, 이런 데가 많이 짓고, 이 방에 불규칙하면은, 이런 거, 여기 이제 울퉁불퉁한 걸 갖다 지면 수펄집이 많이 집니다. 요거는 이제 여름에 더울 때 보관을 잘못해서 이렇게 바가지처럼 볼록볼록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지면 안 돼. 절대로 이걸 판판하게 펴가지고 아주 민자로 다 해놓은 다음에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햇볕에다가 그냥 오래 놔두면 오늘 같은 날씨에도 녹아버려. 그래서 밑에다가 도마 같은 거 있지, 도마. 여기 딱 들어가는 걸 하나 또 만들어. 또 위도 또 하나 만들어, 판자로다가. 그러면서 위에다가 벽돌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무거운 거 돌을 이렇게 눌러놔요. 그럼 이게 쫙 펴집니다. 햇볕에다 약간 놔서 노글노글 할 때쯤. 오래 놔두면 다 절단돼. 예, 그렇게만 이제 거기다 깨끗하게 짓죠. 하루 저녁에 다 집니다. 하루 저녁 사이에 벌들을 싹 져요. 에이, 신기하죠, 아주. 예? 그렇죠. 자, 뭐 일벌방에 이렇게 사람이 기계로다가 이렇게 찍어내서 일률적으로 해놨지만은 자기들이 지어도 똑같게 짓니다. 똑같게 짓는데 이렇게 넓은 면적을 질 수도 있지만은 대개 그냥 지면은 이렇게 하나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어서 나중에 가서 이어붙이면 이어붙이는 자리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다 지켜 하려면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런 판이 기계로 다 만들지 못할 때는 여기다가만 나무에다가 밀랍을 쫙 발라놔. 그럼 거기서부터 쫙 아래로 지어내리기 시작해요. 그럼 자기들이 그냥 견고하게 이렇게 똑같이 짓습니다. 자, 동양종 또 서양종 이렇게 다 방 크기가 조금씩 틀려요. 요새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양봉도 안 넣은 사람이
그런 걸 특허내 갖고 연구해서 미국에다 파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진드기가 이 안에 번데기 봉어로 들어갈 때쯤에 알을 낳기 위해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일벌방에서 일벌이 점점 유충이 탈바꿈 해가면서 이제 번데기가 되잖아요. 번데기가 되면 거의 꽉 차, 방이. 꽉 차니까 일벌이 돌아다닐 틈이 줄어들죠. 그래서 일벌이 주로 어디서 생활하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수펄방은 꼬리가 약간 좁잖아요. 꼬리가 좁. 그러니까 꼬리 있는 데가 공간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방은 위에서 아래까지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수펄이 꼬리깨가 약간 가느다르니까 여기에 공간이 많으니까 진드기가 놀기가 좋은 거죠. 거기가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자, 일벌은 별로 공간이 적으니까 가슴과 배, 거기가 짤로 거잖아요. 예? 아까 보시다시피 머리, 가슴, 배, 여기가 짤로 건디가 여기가 공간이 있어서 여기 가서 뜯어먹어요. 치액을 빨아먹어. 그래서 진드기가 피해를 준 데는 이 배 양쪽에 약간 상처 자리가 있어요. 뜯어먹고 치액을 빨아먹은 자리가.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벌집 자체를 서양종과 동양종의 크기를 절반 정도 되게 방을 일부러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벌들은 여기 기초 형태인데다가 고기다 똑 지니까 약간 적어지죠, 방이. 자, 방이 적은 데서 일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꽉 차죠. 응? 커감해서. 꽉 차면은 진드기가 눌려서 죽으라고. 예? 눌려서 죽으라고. 쉽게 해서 수박을 네모진 틀이다 넣고서 기르면 어떻게 돼요? 네모 수박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원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벌의 생리를 너무 사람이 인위적으로 못 살게 하는 거겠지만은 워낙에 진드기가 요새 살충제를 치야 되고 또 문제가 되니까 이놈을 안 하고서 이런 식으로 하는 특허내서 소추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서. 진드기는 밖에 나가서 꽃에서 서로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서 떨어졌으면 다른 벌이 오면은 얘다 잘 됐다고 얼른 올라타서 다른 집으로 가죠. 그래서 거의 없는 벌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하루 저녁에 요 정도를 싹 지어요. 양쪽 다. 똑같이 집니다. 벌은 질 때 항시 대칭으로 같이 지어요. 예? 뭐 한쪽만 짓고 한쪽도 안 질 때 있는데 벌이 숫자가 적게 붙었을 때는 한쪽만 칩니다. 그런 때는 한쪽만 짓고 벌이 보편적으로 같이 붙으면 양쪽을 똑같이 재요. 예. 똑같이.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짓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사는 집을 다 이렇게 정교하게 못 짓지만 꿀벌은 아주 본능적으로 다 칩니다. 본능적으로. 예. 아주 이쁘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짓지 않고 불규칙하게 짓는다. 그 수펄집이요. 그 수펄집으로 한번 만들어 놓은 거는 영원히 수펄집이요. 거기서는 항시 수펄만 태어납니다. 절대로 여왕벌이 수펄집에다가 일벌 알을 낳지 않아요. 일벌방에다가 일벌이 알을 낳을 때는 무정란인 수펄을 낳기도 하지만은 여왕벌은 수펄방에다가 일벌을 낳아서 나오는 걸 보질 못했어요. 항시 수펄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처음 지을 때 아주 일벌방이 잘 되게끔 지어야 돼요. 저는 이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은 벌 가운데다 놓고지면은 분봉열이 있을 때 수펄집을 일정 부분을 수펄집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어차피 우리가 분봉을 나가서 분갈을 해서 태어나는 여왕벌을 교미를 하려면은 수펄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뒤쪽에서 지으면은 일벌방만 짓습니다. 또 날씨가 출 때 일벌방만 지어요. 왜? 숯벌이 필요 없을 때라서.
또 벌의 세력이 아주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벌백문제예요. 세력이 약할 때는 순놈을 만들 당장의 필요성이 안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들이 아주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잘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벌집 하나에 이 벌 방수가 한 4천 몇백 개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하나에. 네. 그렇죠. 양쪽 다 해서. 자, 수밀활동. 대개 꿀벌은 한 16도에서부터 한 32도 정도 이런 온도에서 꿀을 물어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오히려 33도, 35도, 올여름에 얼마 올라갔어요?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아유, 그러면 이제 꿀벌도, 사람도 어렵지만은 꿀벌도 순환시대에요. 그렇게 하면. 자, 꿀벌은 한 33도 되면은 역사하러 잘 안 나갑니다. 집 안에서 쉬어. 물이나 물어다 놓고 바람으로 부채질하고 시원하게. 자, 여러분들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닦고 나서 습기가 있을 때 가 선풍기 있는 데 가서 딱 쓰면 어때요? 시원하죠. 꿀벌은 그런 걸 본능적으로 알아. 그래서 더운 날 보면은 물을 물어다가 여기다가 봉충을 해놓은 뚜껑을 이제 봉해서 번데기가 되면 봉어거든요. 봉해서 볼록볼록 이렇게 된 그 낮은 자리에다가 물을 조금씩 발라놔요. 내가 보면은 발라놓고 날개로다가 계속 습도를 맞추고 스스로 자기들이 일정 부분은 나가서 피해줍니다. 자, 비가 오는 날도 안에서 열이 나서 35도 이상, 36도 이상 열이 자꾸 올라간다. 그럼 육아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새끼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비를 맞아가면서도 자기들 벌 중에 일부가 밖에 나가서 비를 쫙 맞고 그 출입구 앞에서 그냥 그 열을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만히 그 벌을 보면은 어린 벌이나 이런 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이 먹은 늙은 벌들이 희생정신으로 나와서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게 참 벌들이 내가 해봐도 아 이게 뭐 아무 벌이나 나오나 이렇게 보면은 그때 밖에 나와서 뭉쳐있는 벌들은 되게 나이 먹은 벌들이 나온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수밀범위는 뭐 몇백 미터에서도 가깝게 뭐 여기 벌통이 있다면 요 앞에 있는 것도 꽃도 따오지만은 멀게는 한 6km 이상도 갑니다. 6km. 뭐 사막 지역에서는 10km, 12km로 갔다. 그런 얘기도 학자들이 연구원고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제가 벌을 해가며 실지 경험한 바로는 7km 정도 가는 거는 목격을 했어요. 7km. 여름에. 그리고 봄하고 여름하고 틀립니다. 봄에는 봄이나 가을에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은 한 2km나 이렇게 짧게 가고 여름에 이제 더울 때는 멀리 가요. 자, 제가 그걸 왜 아느냐 하면은, 자, 강원도 화천에 가면은 삼원거리라고 있어요. 군대를 그쪽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알지 모르지만은, 전방위로, 민가가 사는 지역으로부터 전방까지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옛날에 허가받아서 벌을 들어가면은 한 10몇 킬로 들어가서 벌을 놔요. 민가로부터 삼원거리 떨어진 데서 초소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벌을 놓고 관리를 하면 여름에 이제 화분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꽃가루 두르는 거 보고 어디 갔다 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옥수수 화분을 물어옵니다. 옥수수 화분, 거기서. 그러면은 후방으로는 사방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10한 10km, 12km 이렇게 될 테고 저쪽 북한은 7km 된대. 이제 지도 놓고 1대 5만짜리 군대 지도 놓고 딱 좌표를 보면은 7km 됩니다. 직선. 근데 거기 농사 짓는 옥수수 화분을 북한 걸 따오는 거죠. 휴전선 넘어가서. 예. 이쪽 후방에 가서 십몇 킬로를 따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로 가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7km를 가는 거예요. 또 이제 화천에 가면은 이쪽 안평리라고 있어요. 지금은 거기 이제 다 군대들이
아주 주들에서 골짜고리를 다 막고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거기다 놓았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저쪽 그 사창리 쪽 그 넘어가는 그 고개까지 가면은 정확하게 6km예요. 그 6km 되는 데 가서 딱 앉아서 이제 산에 가서 앉아서 보는 거예요. 벌이 오나 안 오나. 그러면은 벌이 그 능선을 넘어갑니다. 자, 벌이 어디 역사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바람이 들게 타고 낮은 지역으로 가요. 언덕을 넘을 때는 제일 낮은 지역. 그러다 보니까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딱 앉아서 보면 벌이 지나가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많은 벌은 아니지만은 그럼 여기서 넘어가서 몇 킬로를 더 갈지는 모르나 어쩌거나 그 고개를 넘어서 거기 있는 꽃을 따라간다는 거는 6킬로 이상을 무조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도 7킬로까지는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러나 이제 이 평야 지역에서 사막 같은 데서는 더 많이 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도 언덕 올라가려면 힘들지만은 벌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낮은 지역을 선택해서 넘어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뭐, 수밀시에 뭐, 속력이라든지, 평소 속력이라든지, 화물 수집 양이라든지 뭐 다 있는데, 자, 꿀을 물어볼 때 한 30 내지 50mg 정도, 뭐, 마이신 하다가 150mg 짜리도 있고, 아주 큰 거는 250mg 짜리도 있고, 고게 30이면은 한 5분의 1, 요 정도, 물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꿀을 배에다가 물고 나오는 거를 이제 벌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딱 보면은, 아, 꿀을 많이 뱃속에다가 물고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크기를 봐서 알아요. 초보자들은 모르지만은 배가 벌써 크고 배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무겁지 않냐? 무거우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벌들이 배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약간 뒤쪽이가 내려서 이렇게 날아가지만은 꿀이 많이 뱃속에 저장하면 이게 저 더 아래로 쳐져. 살짝 더. 예. 이렇게 하고 앉을 때도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뚝 떨어지듯 앉아요. 뚝 떨어지듯. 쉽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유도하는다 사람들이 매치면 낙법을 하듯이 그래야 몸에 탄력을 하는데 여기 얹을 때 그냥 어떤 때 그냥 사람이 봐도 힘들게 딱 앉는 게 느껴져. 예, 그렇다가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기어간다든지 다시 여기서 날렸다가 출입구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예. 자, 그래서 1kg의 꿀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약 4만회 정도 이렇게 벌들이 움직여야만이 1kg를 저장할 수 있다. 하루에 7번 내지 10번 정도 꿀을 물러간다. 이게 많게는 24번 정도도 갔다 오더라. 이런 거는 이제 학자들이 그냥 연구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약간의 이런 뒤에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밀 수집 소요 시간은 스위트크루바는 27분 내지 45분, 또 꿀 저장은 20분에 80 내지 95, 100개를 반복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꿀을 채집해오면은 우선 가까운 데다가 빈 방에다 저장을 합니다. 자, 처음에 따온 꿀은 상당히 묽어요. 수분이 뭐 한 50대 50, 꿀이 50%라면 수분이 한 50% 이상 있습니다. 때로는 수분이 50%도 더 넘어. 그러면 이거를 바람을 일으켜서 부채질을 해서 수분을 자꾸 증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벌 통해서 꿀이 잘 들어왔다 하면은 이 부채질하는 소리가 윙 하고 소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봉가들은 아, 오늘 꿀이 좀 들어왔구나. 저녁에 가도 그런 걸 가지고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에다가 먹었다 뱉었다 입에다 물고서 부채질을 해야 이게 마르니까 이런 거를 쉽게 해서 20분에 8, 90배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자, 계속 그래서 먹었다 뱉었다 날개질이 가면 이렇게 해서 수분 증발을 하는 거예요. 자, 한 개 화분 수집 시간은 사실은 다 틀려요. 꿀이 얼마나 있느냐, 화분이 얼마나 있느냐,
또 바람이 심하게 꽃을 흔드느냐 조용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바람이 막 하면 벌들도 거기 막 예? 배 타고 놀이하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무게는 12 내지 29mm이고 한 통의 연간 수집량은 30kg. 화분을 1년에 30kg 정도 물어다가 새끼를 기르는데 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하루에 화분을 채취 요원은 많이 따오면은 500g 정도 따옵니다. 500g 정도. 네. 자, 100통이면은 몇 킬로 따오는 거예요? 50킬로. 그렇게 따옵니다. 네. 그러니까 화분 벌 숫자에 달렸어요. 숫자에. 벌이 강군이고. 또 화분을 따올 때는 뭐 때문에 따와요? 뭐 있으려고? 새끼 키우려고, 예. 그러니까 새끼가 많으면 화분을 많이 따오고요. 새끼가 없으면 안 따옵니다. 처녀왕일 때는 화분 안 따와요. 무왕이면 안 따옵니다. 예? 딱 교미하고 알 낳고 새끼가 있어야 그때부터 화분을 물어오기 시작해요. 벌들이. 자, 그래서 교미를 받았나 안 받았나. 왕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요 소비에 딱 봐서 화분을 저장하는 상태만 봐도 아 이놈이 교미를 받았구나 안 받았다 딱 알 수 있어요. 일단 네? 자, 방아꽃수도 근데 사실은 똑같은 아가시꽃 똑같은 뭐 사과꽃 하더라도 그때그때 꽃에 분비되는 그에 의해 그날그날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뭐 몇 개 정도가 허야 얼마가 나온다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에 그에. 그래서 꽃에서 꿀을 분비하는 양은 여러 가지 기후나 또 온도 특히 또 아니면 습도 또 아니면 그 나무가 얼마나 영양분을 많이 저장해 놨다가 내가 꽃을 많이 맺고 씨를 많이 맺어서 종죽을 번식시키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꿀을 많이 분비합니다. 자, 꽃이 아가씨 꽃이 길이가 길고 많이 맺혔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 아가씨 나무는 꿀을 많이 저장을 참 분비할 수 있는 영양분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한마디로 씨를 자기 종죽을 많이 번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벌레가 잎을 다 갉아먹었다. 또 아니면은 미국 선자벌레가 수액을 많이 빨아먹어서 자기도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가 그 이듬에는 내가 꽃을 많이 맺고 꿀을 많이 맺다 하면은 내가 어지러지래. 예? 내가 힘이 없었죠. 그러면은 꿀을 얼마 안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꽃은 하얗게 펴있지만은 물이 많은 꿀을 분비, 물이 많은 꿀, 수분이 많은 꿀. 그러니까 벌은 뒤지게 가서 물어와다 저장해봐야 꿀이 별로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에 그의 밀원이 잘 나는 지역과 안 나는 지역, 잘 나는 나무와 안 나는 나무가 이게 다 사람들은 모르다 보니까 꽃만 피우면 무조건 잘 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양봉가들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가서 꽃을 까봅니다. 그 안에 꿀샘에 꿀이 얼마나 들어있나. 그래서 꿀샘이 꿀이 가득 들어있으면은 꿀이 잘 난다 이렇게 딱 알아요. 자, 제주도 같은 데서 1차 보고 2차 꽃 보러 갈 때 벌이 하나도 없어요. 2차 꽃은 펴 있는데 1차 보느라고 아직 여기가 꽃이 안 졌으니까 지역에 꽃은 잔뜩 있는데 가서 꽃을 까보면은 꿀을 하나도 안 빨아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꿀이 꿀샘에 그득그득 담아 있어요. 그런 날은 벌 갔다가 남보다 한 발 앞서서 가면은 꿀이 하루에 꽉 차요. 하루에 거짓말 않고 그냥 하루에 꽉 차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오랜 경험에서 남들이 오기 타이밍을 맞춰요. 그러면 꿀을 더 뜨는 겁니다.
자, 근데 꽃은 펴 있는데 꿀샘에 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가지고 가봐야 별 볼 일이 없어요. 한 예로, 자, 철원이나 연천이나 아가씨꽃이 마지막 피는 지역에는 꽃반 벌반이라 그래요, 양목인들이. 왜? 벌, 꽃에 비해서 벌이 너무 많아. 전국에서 이동하는 벌들이 쫙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직결을 한다고 그래요. 이 중부권에서는 막 흐트러지지만 거기 밖에 꽃이 북쪽에만 있으니까 마구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꽃은 수정이 빨리 됩니다. 벌들이 와서 막 움직이니까 꽃가루가 빨리 수정이 돼버려. 그럼 꽃은 이미 나는 이제 벌장을 다 본 거야. 예? 그러면은 내가 괜히 뿌리에 저장해 놓은 거, 가지에 저장해 놓은 영양분은 탄수화물을 갖다 꿀로 만들어서 분비하였는데 안 난다 이게. 그럼 꽃이 하얗게 펴 있는데 꿀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꽃이 많아도 가시면 안 돼. 그런데 가보나 마나 꽃 속에 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런 데 그래서 허탕치고 가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예. 자, 봉교 수집 이용. 바람이 들어오는 공간을 줄일 때나 또 벌집재료로 밀랍을 섞어 사용하고 방청소 때 사용해서 병균 방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벌들이 본능적으로 뭐 자기들이 항생제를 쓸 수 없고 이런데도 프로폴리스를 갖다 쓰면은 자기들의 어떤 질병을 방어하는데 항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걸 따다가 평상시 저장해놨다가 여기서 새끼가 한번 태어나올 때면 어떻게 돼요? 방이 허물을 벗고 나옵니다. 이 안에다 얇게. 예? 탈바꿈할 때 그 허물을 싹 벗고 나오면 여기 딱 옆에 붙어 있어. 딱. 그럼 여러 번 횟수가 되면은 이 방이 좁아져요. 대신에 견고해지고, 대신에 이제 무거워지고, 이러죠. 그러면 새끼가 무조건 태어나면은 일벌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빨로 혀로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프로폴리스를 살짝 도포해. 그러면은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우리가 봐도. 그러면은 여기다가 알 낳고 여기서 태어나는 벌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자, 프로폴리스를 갖다가 소고기에다가 적당량 액기스를 뿌려놨다. 방부제 역할이 됩니다. 균을 방어하기 때문에. 그 벌들이 그런 걸 알아서 프로폴리스를 저장했다가 쓰는 거예요. 자, 문지기벌이라고 있어요. 문지기벌. 도둑벌을 또 이렇게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항시 몇 마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심코 벌통 앞을 지나갔다. 그럼 뭐가 웬놈에게 와서 움직이고 우리를 해치러 오는 건가 아닌가 해서 다리를 닦아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다니지 말고 다닐 때 아주 서서히 다닌다든지 조금 떨어져서 다닌다든지 이러는 것이 좋습니다. 식량이 적다든지 또 월동 식량을 저장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습성이 있어요. 벌은 겨울철을 월동을 하려면은 상당한 장기간의 시간을 잠을 자야 하니까 먹이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도 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가을철 요새 되면은 아주 도둑질을 어느 벌이든지 가서 해올라 그래요. 시시탐탐. 그래서 벌을 볼 때 오래 본다든지 하면은 꼭 다른 벌통 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을 신속하게 보고 얼른 덮고 이렇게 해야 돼. 초보자들이 오래 보다 보면은 다른 벌들이 여기에 붙어서 벌집이다 넣을 때 따라 들어가요. 또 아니면 넣을 때 얼른 도둑놈은 사람이나 벌이나 행동이 빨라요. 예? 잡히지 않으려고. 거짓말 안 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싹 들어가서 여기서 먹고 쫙 출입구로 나가서 자기 집에 가서 동료들한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딱 와보니까 문지기가 강하게 지켜서 도저히 아무리 날르고 날르고 봐도 못 들어가겠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벌이 세력이 약하다. 숫자가 적다.
그러면은 와서 집단 공격을 합니다. 이놈들이. 그러면은 입을 그냥 완전히 절단나. 그래서 세력이 약하면은 도둑놈을 막지를 못해. 자, 그래서 말벌이 요새 와도 꿀벌들이 말벌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워낙 체력의 열세 때문에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말벌이, 꿀벌이 괜찮은 게 딱 잡혀서 꿀벌들이 애워싸가지고 밤생이처럼 크게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말벌도 어쩔 수 없이 시계에서 어른이 아무리 힘이 좋더라도 초등학생들이 떼거지로 대들어서 눌려서 올라타고 하면은 거기 눌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열을 내서 죽인다고 합니다. 열을 내서. 날개 부러지고 막 이렇게 가면서 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열이 내서 뭐 한 48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꿀벌보다 열에 약해서 말벌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꿀벌은 괜찮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장수 말벌도 꿀벌한테 잡혀서 죽는 게 꽤 나옵니다. 네. 자, 토종벌들은 말벌이 오면은 아예 집으로 기어들어가 버려요. 해부에 안 되니까. 네? 하다가 열쇠니까. 선풍활동. 선풍이라는 것은 바람을, 날개를 일으켜서 바람을 내는 것을 선풍이라고 합니다. 선풍. 그래서 더울 때 열을 식히기 위해서도 선풍을 하고 또 아니면은 꿀을, 묽은 꿀을 가꾼 것을 바람에 날려서 꿀을 대게 만들기 위해서 선풍을 하고 또 아니면은 온도가 높은 날씨에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선풍하고 자기들이 그런 온도 또 습도를 높다 습도를 내쫓기 위해서도 선풍을 하고 이럽니다. 자, 대개 안쪽을 쳐다보고서 벌통의 안쪽을 쳐다보고서 이렇게 일벌들이 날개를 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빼내는데 역으로 토종벌은 반대래요. 토종벌은. 예. 자, 여름이면은 벌들이 식구가 많으면 요새도 마찬가지고 출입구 앞에 이렇게 뭉칩니다. 아가씨철에는 아주 많이 뭉쳐요. 왜? 그 안에 식구가 많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어떤 보온 조건을 했는데 출입구 앞에 벌이 많이 나왔다면은 그 벌은 보나마나 안에 식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벌통을 너무 따뜻하게 했다, 더욱게 했다, 위에다 비닐 개포를 덮었다, 또 아니면 뭐 전기가온을 했다 그러면 안에가 엉성해가면서도 더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야 돼. 그래서 안에가 촘촘히 달라붙고 식구가 많아서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데 안에가 엉성하게 달라붙어가며 나오는 것은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보나마는. 자, 물을 또 물어와요. 매일. 벌들은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유충에 젖을 줄 때는 꼭 물을 타서 꽃가루나 꿀을 섞어서 줍니다. 하루에 얼마나 주나 봄에 한 400ml 이상을 줘요. 벌들이 소비합니다. 제가 급수기를 80년대 중반에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벌은 그 당시에 벌통 주변에 바람이 따뜻한 안 타는 곳에다가 웅덩이를 얕게 파. 판판하게 조금 얕게 이렇게 파고서 물이 주면은 새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비닐을 깝니다. 또 거기다가 물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벌이 빠져 죽으니까 거기다 집이나 풀이나 나뭇가지를 거기다 쫙 이렇게 깔아놔. 적당량. 그럼 거기 앉아서 빨아 죽지 말고 가져가라고. 날씨가 한 10도 정도 되면 따뜻한 날 나와서 가져갑니다. 자, 뭐 한 5도 이하, 6도 이하 이렇게 떨어지면은 벌이 나오질 않아요. 추워서 나가면 내가 몸이 굳어서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 며칠 새끼를 길르다가 날씨가 춥다. 물을 못 가져왔다. 그럼 길르던 새끼를 엄청나게 죽여버려요. 물 조달이 안 돼서 한마디로 새끼한테 줄 물을 묻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새끼를 일찍 안 길렀어요. 제주도 가서 일찍 길러야
2월 말, 아주 늦게는 3월 초에 돌아서 길렀어요. 제주도 가서. 일찍 길러보다가 한 두 번 정도만 파내면 일찍 길른 게 다 나무압이 타버려. 왜? 화분 들어가고 벌들은 벌대로 체력 소모가 많이 돼서 늙어버리고. 또 제주도는 화산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이 고이는 데가 없어.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그러다 보니까 물 이슬 같은 거나 아침에 빨아올까 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아, 벌이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데다가 또 80년대부터 뭐가 나왔느냐면 보온덮개가 나왔어요. 보온덮개가 나오니까 그 전에는 집이나 이영을 가지고 벌통을 덮어줬어요. 제주도 갈 때 이영을 차에다 같이 싣고 갔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이놈을 덮어주면은 이영은 낮에 복사열을 안 받아요. 시원해. 저녁에는 좀 덜 춥지만은. 그러니까 내부가 덜 건조합니다. 열이 덜 나기 때문에. 근데 보온덮개가 나오고 나서 보온덮개를 덮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불을 후두둑에 덮으니까 안에가 열이 나고, 열이 나니까 습도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결루현상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게도 생겨서 적당한 습도를 맞춰주나 했는데 보온덮개가 나와서 갑자기 한 두 겹씩 싹 돈딜어서 덮어주고 났더니 물을 안 주니까 벌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벌들이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어떠한 질병 피해부터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문 급수기를 만든 거예요. 앞에다가 물 꽂아주는 거. 어떻게 하면은 뚜껑을 열지 않고 처음에는 뚜껑을 열고서 그 안에 광식 사양기라고 있어요. 사양기, 밥 주는 통. 여기다가 물을 주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 온도가 30도서 35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물이 썩어버려. 얼마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니까 썩은 물 먹고 벌이 오히려 설사병에 걸린다든지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밖에서 신선한 물을 주어갔다 해서 처음에는 뭘 갖고 해봤어요, 제가? 수도 16mm 호수 있죠? 16mm 호수를 벌통, 거기 손잡는 띠들이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출입구 바닥까지 길이를 딱 잘랐어요. 한 요 정도 되죠? 딱 잘라가지고 한쪽을 곤노에다가 뜨겁게 불로다가 지져. 그럼, 그러고서 장갑 끼고서 꽉 눌러버려. 그럼 완전히 한쪽은 붙어버리잖아요. 그러고서 거기다 물을 보면은 물이 얼마큼 들어가느냐면 50ml 정도 들어갑니다. 네? 50ml 정도. 그러고서 그 아래다가 소미로 다 막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은 물이 안 셉니다. 안 새. 근데 이게 자빠지잖아요. 가만히 서 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벌통마다가 못 하나씩 받고 꼬무줄을 사다가 쫙 줄을, 꼬무줄을 띄어. 꼬무줄 잡아당기고서 거기다가 딱 끼워 놓는 거예요. 그 호수를. 근데 양이 너무 적고, 그 바로 앞이, 문 앞에가 있는 물도 저녁에는 못 가져갑니다. 추워서. 그래서 더 안으로 혓바닥을 넣어서 가져가게 하여갔다 해서 몇 년 궁리궁리 하다가 현재 쓰는 급수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양봉인들이 다 쓰죠. 그렇죠. 옛날에 벌써 특허기간도 다 이제 지났어요. 실용신안도 뭐 두 번 내고, 의장등록도 내고. 80년대 처음에는 소주병 이웃자리를 쓰도록 만들었어요. 처음이 그런 걸 다 구상을 했어도 내가 그 당시에는 이런 물건이 얼마나 나갈지 모르고 하니까 금연가 유망이 되니까 세로다가 오리주댕이라고 해서 오리주댕이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병을 딱 꽂으면은 병이 안 잡아지게 하고 쇠가 찌다랗게 이 손가락만 이렇게 해서 양옆에는 뚝처럼 돼갖고 쑥 밀어넣죠. 그것도 이것도 병도 아무래도 조금 무하니까 또 꽃무줄 띄고서 그냥도 쓰지만은 또 쓰다 보면 움직이니까 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병을 이동할 때 갖고 다니기가 나빠요. 깨지고 불편하고. 또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다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랬는데 어쩌거나 내가 만들었지만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양봉인들이 사용하고 애국도 많이 내가 가지고 와서 세계 양봉대회 때 가지고 와서 너희도 이런 거 만들어 쓰라 하고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디어가 굿 아이디어 좋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나라도 물지는 기구가 나는 전혀 보지부대했을 때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그런 급수기보다는 확실히 좀 질이 떨어져요. 쓰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급수기를 줘보니까 물을 저렇게 많이 먹는 거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옵짜리로 만들다가 이게 이제 너무 적다 이게 하루에 다 먹어서 또 쥐하니까 그래서 4옵짜리 만들고 아이 그것도 적은 것 같다 더 큰 거 없냐 그래서 요새는 8옵짜리까지 나와요. 예? 2옵, 4옵, 8옵 정도 예. 2옵짜리 갖고 하루에 부족해요. 벌이 세력이 괜찮아요 봄에. 자, 청소활동에 갓 태어난 벌들이 태어난 방탈비각. 탈피각이라는 게 그 안에서 뚫고서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지저분하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걸 다 물어냅니다. 또 배설물을 청소한다든지 그 안에서 그 번데기가 약간의 어떤 배설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애역공들이 밖으로 멀리 가져가 버린다. 사체는 거의 시체를 집안에 가까운 데다가 버리질 않아요. 최대한 들어 힘을 들여서라도 물고서 멀리 갖다 버립니다. 자, 새가 새끼 똥을 싸면은 새 집 안에서 물어다가 멀리 갖다 버려요. 다른 또 동물이 냄새 맡고 습격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거기서 병균이 오염될 때문에 버립니다. 그래서 벌도 또 항시 아주 어렵게 물어다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벌은 늙어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람은 옛날에 못 살 때 고린장을 했다고 부모도 했지만은 벌들은 자기들이 거의 나가서 죽고 워낙에 무어놓은 것들은 안 됐지만 물어다 버려요. 빌빌대고 안 나가는 게 있으면. 자, 어떤 거는 뭐 깨구리라든지 뭐 썩는 게 있고 냄새나는 물질이 집안에 있다. 그럼 프로폴리스로다가 싹 싸발라 버려. 예? 냄새가 안 나오게. 또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예로 개미산으로 진드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개미산이 상당히 약이 독해요. 냄새가 강하고 벌이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그 물체를 그냥 놔두면은 그 냄새 나오는 자리를 막 때웁니다. 자기들이 쓰려고 저장해 놓은 것 같고. 자, 유입이상이라서 벌은 태어나서 날르면 연습을 해요. 처음부터 잘 날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짜가 되면은 이때부터 날르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대개 오후 2시, 3시쯤에 이렇게 잠깐 5분이나 10분 정도 나와서 날르는 연습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은 출입구 앞에 여러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날르면서 자기 집을 위치를 딱 기억합니다, 벌들은. 자, 이동을 처음 해다 놨다 하면은 첫 번이 나와서 그 위치를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꿀물러, 물물러, 꽃가루물러 이렇게 가요. 그럼 또 정확하게 찾아와, 기억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나 이런 것보다도 자기 집을 더 잘 찾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꿀벌이 표류라고 해서 남의 집에 잘 안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뭐냐? 바람이 불 때 잘 들어가요. 자, 사람도 어느 집에 사람이 꼬여요? 힘이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집에 사람이 모입니다. 에? 자, 벌은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이 어디? 식구가 많은 강군. 그쪽으로 몰려요. 약한 거는 항시 약해. 약한 대로 잘 가질 않아요. 내가 가서 집단 생활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사는 것이 낫다 해서 일부 잘 가진 않지만은 가게 되면 그렇게 갑니다. 좋은 데로 갑니다.
그 제일 많이 울리는 게 옆에서 바람 불 때. 옆에서 바람 불면 꼭 부는 방향 쪽으로 가요, 벌이.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아이고, 뭘로 갔다. 난 등지고 가면 더 잘 가져갔다 해서 이쪽으로 가질 않습니다. 저쪽 바람 부는 끝까지 가서 그 끄트머리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끄트가 상당히 많아져서 벌을 이사해서 놓을 때는 항시 뒤쪽에서 분다든지 앞쪽에서 불게 놓아야 안 부는 데다 놓으면 제일 좋지만 뭐 안 불 수는 없으니까 벌을 배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왕군에서 유왕군으로 몰린다는 세계는 뭐냐면 왕이 없는 데는 아무래도 왕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지 왕이 있던 데서 왕이 없는 데로는 가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초봄에 날씨가 차면은 요쪽은 그늘지고 요쪽은 양지고 바람이 안 탄다. 그러면 벌들이 틀림없이 바람이 안 부는 따뜻한 햇빛이 쬐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또 시간이 되시네. 좀 쉬었다 할까요? 네.